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순절 묵상에 동참하는데요. 개인의 기도와 묵상을 넘어 한국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 기도와 묵상 등을 통해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올해 사순절이 이달 14일부터 시작되면서 한국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 사순절 묵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사순절에 눈길을 끄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의 실천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사순절 기간 동안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탄소 금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행동들을 담아 실천 카드를 제작하고 각 교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의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을 살피고 경건에 이르게 하는 기도와 금식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탄소 금식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실천입니다. 다음은 아픔을 겪는 이웃을 위한 기도와 후원입니다. 기독교 보건의료단체 샘복지재단은 40일간의 동행 캠페인을 전개하며 참여 교회들에게 북한 동포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집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국경을 넘어 고난 중에 있는 지구촌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순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론 북한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아동 등 세계 각국에 긴급 구호가 필요한 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한반도에서의 그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고 또 평화를 위한 노력과 기다림을 지속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여서 저희가 올해는 40일간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한번 평화를 찾아보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각 교회의 사순절 사역에 맞춰 기독교 언론 매체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구티비는 스마트폰 성경 앱 다번역 성경 찬송을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을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새로운 사순절 특별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이웃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의 시간 속 성도들이 털어놓은 기도 제목은 구티비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 굼에 공유돼 더 많은 중보로 이어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순절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기까지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웃을 돌보는 사순절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